좋다. 지금 좋아요. 지금 러닝한 사람 말고는 딱 좋다. 아니, 나 찍어줘. GV8059의 품격입니다. 아, 오케이. 네, 차에다 썸네일? 걸. 네, 차에다 걸. 썸네일 찍자. 훈련상 네. 썸네일. 걸 터가지고. 어떻게 찍어야 돼? 깜지나는 척 해주세요. 이렇게? 네. 아, 표정을 좀. 저거. 표정을 좀 해주셔야 돼. 아, 좀 나와. 주차하잖아요, 주차. 아, 그 주차하라고 해. 우와. 아, 여기 꼭 굳이 막 그렇게 막 멀리서 찍어야 돼? 이래 차가 다 나오니까요. 차가 다 나올 필요는. 아, 그래? 예. 네. 어때? 좆 같아요. 어? 뭐래? 아니, 예? 중국 부자 내한이래. 자, 앞에서도 한번 찍을게요. 정면에서도. 이렇게? 머리 여기 너무 비어 보여. 이거 씨. 아, 제가 채워 드릴게요. 아, 그래? 예, 제가 포토샵으로 채워 드릴게요. 어때? 옆에가 훨씬 낫다. 옆에가 훨씬 나? 예. 네. 이렇게 여기 옆모습 나오기 더 낫다. 이게 나? 네. 그만. 그만해? 예, 그만. 예, 그만하세요, 이제. 왜? 예. 네. 나 오줌 싸야 돼. 화장실 갔다 가자. 화장실 가실 거예요? 아, 맞다. 야, 빨리 오리배부터 해야지, 우리. 어. 온통 너와의 기억 속에 나를. 와, 이거 크롬 조각한 거구나. 우와. 마이바 지르긴 한다. 아, 근데. 치킨으로. 맞죠? 위에 크롬. 와. 반반 치킨. 요즘 이렇게 많이 해. 마이바. 2톤 마이바. 빨리 가야 돼. 지금 오리배 타고 가야 돼. 마이바 타실 거 아니잖아요. 어, 마이바가 찐이야 저건. 정신이라는데. 아, 자전거로 윌리하는 네. 아이들. 이 바닥을 찍으세요. 형 안 찍고. 아니, 나 찍고 있어 지금. 끝난 것 같은데요? 아, 끝났네. 아, 끝났어. 결제 편의점 가지 않나 이거? 나 며칠 전에 여기 왔었는데 지금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야, 그 청아예요. 저긴가 어딘가 바둑판 공원이 있어요. 더글로리에서 바둑 칠 때 그 빛 나오는 그거. 쏙 갔나? 네. 빨리 수상세로 빨리 해봐봐. 여기. 지금 몇 분이야? 정확하게 몇 분인지 봐봐. 나 화장실 갈게.
아, 나 담배 안 필래. 아니 화장실 가지 않았나요? 오리 타러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갔노? 화장실에 불러 대답이 없어. 여자화장실 갔나? 아 여기 앞에 있나 보다. 여기 안에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네. 그리고 형 한 명만 타는 걸로 했어요. 왜? 네? 왜? 두 명만 비싸니까요. 저도 꼬짝하면 되잖아요, 혼자 찍고. 오리배? 네. 오리 먹이도 있어요. 오리 떠다니면 우리한테 오리 같이 먹는대요, 우리. 아니, 같이 타야지. 네? 같이 타야지. 결제를 할게요, 그럼. 이거 들고, 어. 이거 들고 가세요, 지금. 저기 타는데. 이거 들고 가세요. 아니, 난 오리배, 그, 혼, 1인, 1인분, 1인용 차가 있어?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하나 더. 오리배만 돼? 지금은? 오리배. 오로지 오리배만 돼? 좀 편한 거 없나? 시간이 없구나. 아씨 소리를 지르냐 애들이. 시끄러워 죽겠다 애들아. 듣기 좋진 않지, 그게. 구명조끼 입어야 된다고. 아, 구명조끼까지 입어야 돼? 당연히 입어야죠. 아, 귀찮은데? 이게 법인데. 아, 하기 싫다. 왜 사러 온 거예요,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구명조끼까지 입긴 싫었어. 형, 뭐, 바나나 보트라도 탈 줄 알았어요, 여기서? 어. 형이 하나 만드세요, 여기다가. 코트에 바나나 보트, 코트에 청바 롯데 타워 보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얼마래? 1위는 15,000원, 2위는 2만원. 오, 싸네. 네. 우와, 오리다! 오리, 찐오리다, 찐오리! 이거 찐오리 밥 주면 이거 찐다니까. 아, 아. 야, 내가 할 테니까. 까드리, 너, 너가 찍어줘. 와, 재밌겠다. 이 오리 너무 이쁘게 생겼다. 예. 어, 예, 예, 봐봐. 아까 누구 탈 거죠? 둘 다 탈 거예요. 2인으로 바꿨어요. 아, 2인으로 바꿨어요? 예. 아이고야, 너무 아프게. 왜 이렇게 크냐, 오리가?
너무 크다 오리가. 따라온다 따라온다. 피리 보는 사나이. 일로 와봐. 오리자. 난 없다 난 없다. 밥 없다 나는. 오지 마라. 오리가 타고 있다 타고 있으니까. 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야 밥 주자. 예. 이거 입어요 이거. 제일 큰 택배 사이즈가 피 좀 이건 제가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입어보세요. 제가 입고 안 잠길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입으세요. 네. 앞에 앞에 그걸 잠가야 돼.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앞에 안 잠겨요 사장님. 예. 앞에 쓰. 어 안 되는데. 아직도 안 되세요? 예. 꽤나 사이즈가 있으신 분이라서 예. 좀 저기 미국인 전용 사이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오리가 뭐죠 다 뭐 부수는데 뭐를? 아니, 웬만하면 다 맞는데. 웬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없나봐요. 예. 이게 제일 커요. 그냥 이렇게만 입고 하면 안 돼? 예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끈이랑 매워하세요. 어쩔 수 없다. 맞는 사이즈가 없는데. 아니 내가 잘하니까. 어차피 형 물개 아니에요. 어. 야 나 오리 배, 오리 밥 좀 주자. 와 너무 귀. 일로 와. 오리 너무 귀엽게 두 마리죠 두 마리. 아 한 놈 저기 있다 검은 놈. 아 밥을 먹네 여기서. 야 이거 먹어. 이거. 가까이 찍어봐. 아니 밥을 좀 살살 먹다. 아니 가까이서 찍으라니까. 아니 얼굴이 보이게 얼굴이. 보여 얘 얼굴. 워낙 커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벚꽃 찍어? 일로 와. 안 흘리고 먹었어 이거. 아유 잘해. 어우 냄새. 아, 감사합니다. 너 알아서 입어? 네. 나 챙겨줄게. 두 명이서 2만 원이면 싸다. 한 명은 15,000원. 어. 주세요. 형 수영할 줄 아니까? 오, 불 들어오네. 너보다 더 달아. 운전을 누가 하실 거예요? 운전 형이에요. 어, 제가 운전할 거예요. 아 그러면 이쪽 먼저 저기서 핸들. 어 운전 얘가 할게요 그러면. 아, 저는 예. 겉에 타겠습니다. 예. 아유 이것도 운전을 해? 이씨. 제가. 오 가라앉다 가라앉다. 아 오버하지 마. 아 정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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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네 뒤로. 여기 여기 여기. 아 뒤로 가요? 앞뒤로. 밸런스 안 맞잖아. 밸런스 맞춰야 되는구나. 예. 앉으세요. 앉을게요. 오, 나 너 떠 있다 엄중해. 줘봐. 배가 기울었는데 어떻게 자 괜찮아요 이 정도. 여기 보시면 온오프 보이세요? 예. 네, 온 누르면 자동으로 전진. 네. 쭉 천천히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예. 이쪽이 앞에요 이쪽. 아 저기 앞이에요? 네. 천천히 가고 그 상태에서 페달을 앞으로 돌리면 좀 더 빨리. 알겠습니다. 뒤로 가는 건 오프를 눌러서 끄고 발로만 이렇게 좀 발로만 아, 이렇게. 아 발로만. 네. 뒤로 가야겠다. 예, 발 자체로. 네. 자, 그다음 양쪽에 다리 보이시죠? 양쪽에 다리. 네. 저쪽 다리 LED 쭉 켜져 있죠? 네. 네. 거기 저쪽 뒤에 양쪽 다리가 돼요? 끝이에요. 넘어가면 안 되고요. 네. 뒤에 갈대숲 보이죠? 네. 저기는 무조건 3m 떨어져야 돼. 수초에 걸려요. 어, 배가 걸리니까 아예 떨어져 다니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먹이는 저 오리들이나 밑에 그거 주시면 돼요. 네. 두 개씩. 시간은 30분입니다. 지금 40분이니까 10분까지 7시 10분까지 오세요. 그럼 제가 가운데 앉아도 되나요? 예, 가운데가 오히려 더 좀 좋을 것 같은데. 가운데 해주셔도 돼요? 예예 예. 들어봐. 살짝 해서 어, 발 하나씩 하나씩 못 찍고 같긴 한데. 아 앉아봐요. 오오오 아니 저 배가 들린다. 움직이다. 됐다 됐다. 이게 딱 밸런스가 맞잖아. 그렇지 그렇지. 와 안 맞는 것 같은데. 가자 가자. 자 발로 후진. 네, 두 발로 후진, 후진. 형 이거 봐라 봐라 광거리 조심. 천천히 가. 어 불편해. 나 다시 일로 앉을게.
잡아봐. 아 이거 공축기. 죄송해요 사장님. 아 네, 너무 불편하네요. 가운데 앉으니까. 아 이거 너 등에 기댈 때도. 침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오버하지 마. 아, 괜찮아. 오 아니 움직일 때마다. 아 진짜 진짜 오버한다 정말. 오버가 아니고 진짜. 오버하지 마. 자가 자가. 가겠습니다. 가자. 아니 기울어. 진짜 기울었다 이거 배가. 배가 기울어. 저 안정도 느껴지잖아요 지금. 알아 아는데 뭐 어때. 네 괜찮아요 이 정도. 네. 자 그 다음에 발 앞으로 하시고 반대로 발 반대로 이쪽이래요? 발 반대로 반대로 굴리라고 뒤로 감으라고. 이리 앞으로 왔잖아요 이러면. 예예 예. 이렇게 하시고 온 온 스위치 온 온 우와 아. 모다가 있네. 이러면 더 빨리 간다 그랬어요 발걸음. 네, 좀 더 빨리. 오 감사합니다. 모다가 있어. 자, 위에 가운데 칸이 두 칸이에요. 거기가. 네. 가운데 보면 앉는 거. 예. 네. 칸이니까 하는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 가운데 두 칸이라고 밑에 앉을 수 있고 위에 앉을 수 있고. 개 불편하던데? 어, 잠깐. 아니 앉지 마. 이거 중간에 앉을 때. 아, 거기 안 거기 형 엉덩이 안 들어가요. 예, 엉덩이 안 들어가. 온통 너와의 기억 속에 나를 위해서였다면 어두운 거를 원하는 날 위한다면 그대여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세상에 모든 걸 잃어도 난 좋아요.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야 네? 왜 이리로 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아니 좀 겉으로 해서 좀 돌아줘야지. 돈 아깝게. 아니 한 바퀴 싹 돌아야지 2만원 아치지. 어차피 30분이에요. 왜 만원 아치만 돌라 그래. 아니 30분이니까요 어차피 시간제예요. 아... 어디 가는 거 상관없죠. 졸러 가려고 여기 밝은데. 어 야 좀 야무지게 돌려봐. 좀 돌려봐요 형. 좀 이거 좀 빨리 가게. 아이 요? 그대여 내 곁에 있어야. 우리 밥 좀 주려고 지금 우리 찾고 있는데 우리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뒤에 태우 풀었었어. 그래가 쟤네들이 올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안 올 것 같아. 추워가지고 쟤네들도. 쟤네도 잘 시간인데 이제. 어. 물고기 줘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저 주니까 너무 잘 먹던데. 너무 귀엽던데 하얀색 오리가. 어. 요거 찍으려고. 응? 저기 그래 가자. 느려가지고 그냥 타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이제 약간 시티뷰 감성이다 여러분들. 시티뷰. 마인크래프트다 마인크래프트. 여기 빠지면 죽을 거 같아. 이게 너무 무섭다. 물 새까매가지고. 나 근데 심해 공포증이 올 것 같아 지금. 여기서 갑자기
존나 큰 막 그 뭐지 고래 얼굴 같은 막 이런 막 밑에서 우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보던 거 있잖아. 밑에서 입 확 벌리면서 확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럼 뭐 잘 죽은 거지. 물이 새까매 아주 그냥. 이제 저쪽 수풀은 모기들이 엄청 오는 곳이야. 수풀이야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랬어. 막. 야, 줘봐. 약, 그, 모기 약 줘봐. 아니, 모기라, 저기, 오리 약, 오리 밥 줘봐. 아니, 오리 내가 부르면 돼. 막. 아! 없어 없어 여기 오리 나 올라가는데 오리 없지? 네, 없어요. 야 수풀이야 너무 가까이 말라니까. 아니 3m면 되지. 3m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 아니 무슨 탐험 아니야. 쿠기 안 밟고 놀잖아 이 지금. 오리 아니에요 저거? 뭐 또 있는데 저기? 아주 오리들 놀고 있어. 이거 진짜 오리 오면은 레전드다. 악악악악악악 표네 악악악마아마아 부표죠 오리 아니라. 아 이제 부표지. 와 이거 뭔가 무서워 여기. 색깔... 검은 물 밑에서. 그럼 반사돼요. 저 위에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어. 밑에 그대로 떠 있잖아. 뭐야? 뭐하냐? 아 돌리는 거야? 아 좋다 근데 재밌다 이거. 운전하는 맛있어요 이거. 운전하는 맛있어? 이게? 거기서 굴려야 되니까? 원래 그쪽도 굴려야 되는데 지금 저만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굴려? 나봐 더 빨리 갈 거 아니에요? 뒤로 굴리고. 내 뒤로 굴리라고? 이렇게? 형 뒤로 소리가 났잖아요. 말 부스터야 부스터. 어? 그렇지 이거야 이거 그렇죠. 운전 바르잖아요 지금. 이제 왼쪽부터 다리 한번 가보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너무 빠르니까 재밌어. 어 방금 우리가 브레이크한 거 아니에요? 빡. 아, 아까 그 하얀 오리 진짜 이쁘게 생겼는데. 집에 데려가고 싶더라. 발 굴려줘? 6시 50분? 20분 남았네. 10분밖에 안 탔어요. 10분밖에 안 탄 거야. 10분밖에 안 그러니까 저기서 오리들이랑 좀 놀게. 오케이, 저 가까이 갈게요. 오리들이 안 보여 근데. 아 끝에 끝까지는 그래도 가야지. 저기 끝까지는 저기 뭐 있어 보이는데. 풀인데요 그냥? 저기까지는 가봐 그래도. 다리는 건너지 말라 그랬고.
물렸어? 몸이 졸라. 물렸다고? 네. 귀한테 막 물렸어요. 나 안 물렸는데. 원래 강가에 오리가 많이 살긴 하지. 아, 그 모기가 많이 살긴 하지. 뭐 없다. 딱 봐도 오리들 풀어줘도 오리들이 다시 올라가. 노잼이라 돌려라. 뭔가 게임 같아 여기. 마인크래프트 같아. 그 저기 물 저기 여기 송어 살아. 송어 봐봐요. 아, 이 송어가 그러니까 여기 높이 뛰었다가 그 저기 다이빙하는 거 있잖아. 아니 물 위로 가는데 뭐 저기 수중 이런 뭐 허공닭도 같은 거 하는데요? 머리만 튀어나와 있는데 저거 꼬리 아니에요? 없어. 가까이 가보든가. 저 꼬리다. 미니우 새끼 오리. 새끼 오리. 새끼 오리잖아요. 새끼 오리잖아요 앞에. 안 보여 나는. 새끼 두 마리 가볍게 발리고. 얘들아. 나도 굴릴게. 밥을 지금 새끼들이 머리 내는 거 있잖아요 지금. 지금 밝은데 가서 보여요 지금. 밝은데 갔잖아요 머리. 어머, 나가가지고 가네 막. 새끼 우리가. 아우. 어머 저거 오리라니까요? 아 오리구나. 점프해가지고 너무 세게 걸리지 마요. 졸로 가버려. 일로 와. 오리야. 오리 일로 와. 온다. 온다. 그지. 잡아. 와, 이제 물이 지어서 오는데요? 온다. 찍어줘. 일로와. 물이 몇 마리고? 일로와. 일로와. 이쪽으로. 온다. 글로와. 간다. 밥을 던져줘. 맞다. 일로와. 먹어. 이거 일로와. 몇 마리고? 일로와 오리야. 마. 빡쳐야겠다. 일로와. 어여. 일로와. 먹어. 이거 먹어야지. 일로와. 뭐하냐 얘네? 다 오지를 않냐. 어, 간다 또. 아이 새끼들. 아이 얘들아. 일로와. 안 되겠다. 출발해야겠다. 자, 그냥 찍어. 잡으러 갑니다. 우리 잡으러 가자. 안 되겠다. 바로 배 돌려가지고. 앞으로 가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먹기는 좀 그렇다. 와라. 네가 와라. 이 느낌이야 지금. 이걸 돌려서 가게? 네. 그럼 나도 발 굴려줄게. 어디 갔노? 쫄로 가, 쫄로. 왜 사이로요? 아! 네? 아니야.
됐어, 됐어. 저기 안 걸렸어. 아니, 바지에 있던 그게 팍 튕겨갖고 내 발을 때렸어. 고무줄이. 아까 저기서 왔죠, 얘네. 이 끝한테 올게. 여기 났잖아요. 어, 소리 안 나, 소리 안 나. 저건 혼자.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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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일로 와. 더가야 더가야 됩니다.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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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먹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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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온다 온다 온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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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와, 오 잠수한다 잠수. 제가 찍 제가 찍 제가 찍. 먹어 한 개씩 먹어. 쫄지 말고 먹어 괜찮아. 아니 그렇게 막 쫄면서. 다 줬어. 그러니까 한 개씩 줘야지. 내가 지금 볼 때 있다고 진짜 없어 없었던 거지. 얘들 없다 이제. 막 막. 야 음식만 먹고 가. 야 이 새끼. 우리 새끼. 야 니네 밥만 먹고 가면 어떡하냐. 밥값 내야지. 저저저저 내가 갈게. 가자 가. 가자. 다시 대자 차. 재미없어 가자 이제. 우리 밥도 다 좋은데 더 이상 할 게 없어. 배 좀 밀어줘라. 야, 이거는 공짜로 주는 거야? 네. 먹, 아, 얘도 주라고. 우리 하면 줘요. 이거 차면은. 둘이 2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 가격이. 30분. 응. 혼자 하면 15,000 원인데 두 명이 낫죠. 그러니까. 2만 원. 혼자 하면 좀 위험해. 보니까. 왜? 내가 여기서 일어나 볼까? 그건 안 돼. 아, 왜? 아, 배가 휘청휘청 한다니까 이렇게. 흔들어 볼까 이렇게? 오! 오! 맞아, 형이 끝으로 이렇게 기대면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럼 진짜 넘어가거든. 주차합니다. 저희 우리비 주차 실력을 보십시오. 웃긴 게 뭔지 알아? 10분도 안 됐어. 아, 10분까지지. 네, 10분까지. 아, 그러면 지금 되면 되겠네. 59분이야. 20분 탔어. 아니, 모기가 있다, 여기. 끄고. 저거 백조배가 더 나았겠다. 아, 모기가 너무 많아, 모기가. 어, 모기가 있어. 백조배가 나았겠다. 저 백조배가 훨씬 더 편해 보여. 저거랑 이건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저거는 딱 보면은. 백조라는 거랑? 에이. 백조배가 더 비싼 거예요, 사장님? 이거 좀 백조배예요? 아, 그래요? 네. 저거랑 생긴 게 뭔가 다른 거. 저거는 2인용, 이건 4인용, 6인용.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더 큰 거네. 네. 어, 잡아라. 저거는 부장님 몇 개 못 들어가서. 재밌어. 내리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모기가 너무 많네. 모기가? 그래요? 지금 쌀쌀한데? 아직까지 모기가 좀 있어요. 아이고. 마.
나 오리랑 좀 놀아야겠다. 저 쟤네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 형 옷이랑 챙겨갖고 와봐. 하얀 오리는 어딨어? 야, 우리 폰 바꿔야겠다. 계속 흔들어야 되네. 다 똥색인데 얘만 흰색. 막. 물어. 아니 물지는 않고 그냥. 귀여워. 아이 귀여워. 와, 오리 말고 왜 나한테 오냐? 아 아프다. 쪼진만한 물 못 가는 거야. 와, 살찐 거 보라. 오리. 살이 없어. 좋아, 먹는다. 고기, 돼지고기. 가지 말고 일로 와봐봐. 와봐봐, 한 번만 놀자 같이. 아, 생긴 게 너무 귀엽게 생겼다 얘. 앞가슴 구하자. 앞가슴? 아아아아 돼지고기인 줄 알고 착각했나봐. 어우 세게 쪼네. 네. 나 싫은가 보다. 가자. 아, 오늘 꼬집 폈어. 안녕. 꼬집 폈어. 꼬집 폈어. 이렇게 사람 좋아해. 그러니까 도망을 안 다니니까. 네, 안녕하세요. 잠바 가져가시나? 네, 잠바 챙겼어요. 네. 오, 아프다. 방금 팔을 세게 꽉 꼬집었는데 진짜 약간 따갑게 꼬집었어. 아, 바이크 거치하고 다녀가지고 손떨방이 맛 갔어. 페달보트가 비싼데? 범퍼보트 제일 재밌어. 범퍼보트. 범퍼보트가 그, 뭐야? 싸운, 범퍼카처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 물 위에서 범퍼하면 큰일 나. 이게 좀 재밌어 보인다, 페달. 어, 페달 맞다. 어. 이렇게 만 원이네. 수동. 페달 카약도 있다. 이게 이제 형이 베트남 탄 거 아니에요? 바스켓보트. 아, 바스켓보트. 재밌다. 가자. 예, 네, 여기 청라의 청판하루야, 청판하루. 여기 좋은 길 알아, 내가. 일로 가면 돼. 굳이 계단 타지 말고. 아, 절대 돌아가는 거 아니야. 러닝크루다, 러닝크루. 요즘 그 러닝크루가 말이 많잖아. 잿밥에만 관심 많은 놈들이라고. 운동하는 내가 좋은 거라고. 운동하는 나. 운동하는 멋진 나. 자전거 안 가실 거죠? 자전거 지금 돼? 이렇게 가가지고 빌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봐야지. 아니, 안 돼. 닫았어. 닫았다니까. 저기는 바이크, 저 자전거, 저거 수리, 저기 하는 데고. 그치, 그, 개인 타는 거 말고. 따릉이. 아, 따릉이. 어플 켜보면 나오잖아요. 아, 따릉이는 아, 여기, 빡세죠. 여기서 빌려가지고 탄다, 이 말이에요. 어. 그건 힘들죠. 그건 끝났잖아요, 여기. 아, 전기 자전거 하나 사고 싶다. 잘 돼 있긴 해. 와, 여기 따릉이.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따릉이잖아요, 저 사람들도. 보라색깔. 전기 자전거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저런 거 막 타고 한 바퀴 그들이 온다. 한 바퀴 쓱 돌고 하면 얼마나 좋아. 베트남 애들이야? 네? 베트남 애들이야? 재민이들인데. 아, 방금 힝어이 이러던데. 형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관종질 해 보려고 하는 거.
아 진짜? 니오이. 약간 니오이 이건가? 니오이. 병승. 맞다, 내 폰 꺼졌잖아. 꺼졌어요. 열어봐. 아, 저 시동 걸어봐봐. 야, 왜 이거 안 들어오냐? 밑에 불? 다시 안 가셔도 돼요? 밑에 불 왜 안 들어와? 문 잠그면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밑에 제네시스 라이트 들어오는데? 이거 시동 끄고 문 잠그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밑에 제네시스 보여주려고요? 다 알아요, 사람들. 이거 제네시스 말고 다른 차도 있어요. 아, 그래? 예. 네. 도어 라이트 맞아, 맞아. 그냥 타세요. 다른 차 다 있어요. 그래, 그래. 아이고 재밌었다 오늘. 와 몇 시간 거의 그러니까 6시간. 이렇게 하면 하루가 녹는다니까? 거의 6시간 때렸어요 지금. 아이고 아 좋았다. 이제 집에 가야죠. 으 오리 냄새 씨. 저도 안 만졌어요. 벨트 자 잡아봐. 오늘 진짜 야무지게 놀았다. 아, 해질 때까지. 아, 근데 몸 구석구석이 약간 좀 간지럽네. 어? 조류 인플루엔자 뭐 그런 건가? 아, 목이 물렸어, 나. 저도 물렸어요, 목이. 아씨. 강가에 원래 많아서 그래 아직. 어쩔 수. 아, 무슨 이 날씨에도 산에 나고. 산에 나고. 자 오늘 총 쓴 돈 도합 2만 포만 11만 원 정도. 11만 원이면 하루를 녹인다? 다만 차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기름값 포함하면은 좀 더 나오겠죠? 아니, 기름값을 뭘 넣기를. 오늘 해봤자 뭐 120km 갔냐? 그렇게 빨리 다녔어. 탑차는 70 정도 됐죠. 왔다 갔다 70km. 그니까. 여기장 다릉이고. 아. 저렇게 바퀴 조그만 건 난 못 타. 자전거, 전기 자전거 하나 사고 싶다. 500만원짜리 하나 딱 살까? 500짜리요? 어, 그러면 엄청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500이나 해요, 자전거? 어. 전기 자전거랑 바이크랑 뭔 차이에요, 그러면? 전기 자전거는 이제 위험하지 않지. 자전거 도로로만 다니니까. 그렇지. 전기 자전거 한 뭐 하루 이틀 타고 저거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바이크 다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가에서도 놀 수 있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전기 자전거 타면은. 집 가서 전기 자전거 좀 알아봐야겠다. 혹시 그런 전기자전거 있을라나? 수납 공간도 널널하고 왕복 한 그래도 200km는 갈 수 있는 거 배터리로 그런 거 있을까? 있죠 그치 배터리만 좀 큰 거 달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건 이제 거의 뭐 굴린다는 느낌이 거의 안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 레인지가 한 200으로, 그러니까 한 50km로 쭉 달린다고 했을 때 200km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 레인지 졸라 길고 AS 빵빵하고 수납 공간 널널하고 그런 전기 자전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고로 땡기면 한 80km 정도 나갈 수 있는 걸로. 예? 그래야 재밌지. 그럼 바이크를 타세요 그냥. 그 장난감이 대신 이제 취등록세 안 들고 뭐 그럴 거 아니야. 80km요? 아니 나는 자전거로 30km
40km 이걸 못 타. 아니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이 최고로 낼 수 있는 속도가 70km인가 그렇다는데 아니, 평지에서 자전거 도로에서 80km면은 저기 바이크보다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러닝한 사람도 있고 한데 아까처럼 저희 자전거 도로 지나올 때 자전거 지나갔잖아요. 그런 거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차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차 사고 나면 사람이 안 다치는데 그거는 사고 나면 그냥 상해보험. 그런가? 아, 바이크나 타야지. 아니 그 더 좋은 저기 있는데 아. 왜 다운그레이드를 하시냐 이 말이죠. 자전거를 탈 거면 전기 말고 그냥 일반 자전거를 타야죠. 아니 난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7시 될 줄 몰랐네. 운동 겸해서 저는 그냥 밥만 먹고 카페 갔다 바로 올 줄 알았어요. 에이 그럼 재미없지. 몰라 뭐할로 방송 켜. 노잼이지. 재밌긴 했어요. 맞죠 여러분들? 노잼 아니야 그렇게 놀면?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게 재밌는 거지? 맞잖아요. 그런 의미로 다음 장소 갑니다. 어딘가요? 스퀘어. 스퀘어 11. 스퀘어 7? 11. 스퀘어 7에서 사격과 야구를 한번 세리러 갑니다. 네. 거기 24시에요? 거기 갔다가 월미도로 갑니다. 네? 가서 펀치를 좀 치고요. 네? 가서 헌팅을 하겠습니다. 야킹 한번 하고요. 뭐 멧돼지 헌팅 하나요? 아니 지금 소총으로 나가 엽총으로 나가 구라예요. 그냥 저기 VR 체험장 저기까지만 갈게. 저거 재밌어. 근데 VR 체험장 집 앞에 있는 거기 갈까요? 아니면 여기 스키어스 같은데? 아, 집 앞, 아니 저기 가야지. 그 집 앞에 있는데 거기 말하는 건데 나는 거기 이름 뒤 거기 이름이 스캐닉 뭐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 그런 게. 여기 있잖아요 위에. 없어. CGV 앞에 있잖아요. CGV 앞에 있는 게 그게 뭔데 자식아. 거기 열었나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낮에 그냥 조금 더 길게 하고 그러고 오늘 그냥 저녁 방송 쉬어버려도 누가 불만을 안 갖지 않을까? 뭐 다시 보기 보면 되니까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아이고 먹방 맛있게 먹네. 아이고 카페 가가지고 또 저거 스파게티 먹고 눈깔 굴리고 지랄병을 했네. 아 이 새끼 오늘 재밌게 놀았네. 스마일 스키야 말하는 거. 어? 뭐야 집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노래를 또 재미나게 불러줬네. 아이 재밌어. 아이 좋아. 그러고 나서 오리배를 또 탔네. 야 오늘 좀 부지런하게 돌아다녔네. 사격하네. 재밌었겠다. 거기다가 이거 끝이 아니라 안에 가서 사격하고 야구 바다를 또 휘둘렀어. 이야 정말 재밌었다. 알찼네 라고 하겠지. 안 그래요? 새벽 4시까지 오늘 방송 레전드는 승마 컷이 레전드였다. 100km 조금 넘어요 사장님. 그런 거를 그 저기 슈츠로 좀 올려야지. 조심해. 연석이 안 걸리게. 그럼요. 이제 내륜차 외륜차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승마컷은 이따가 방송하고 나서 타임라인 좀 누가 요즘 누가 풀영상에 타임라인 거 해주더라. 이름이 닉네임이 라인인가 하는 애가. 아까 물속에서 타는 페달도 최대 100kg이었는데 그 이상 넘어가가지고 조금 위험해 보였다. 아 진짜? 왠지 사장님이 좀 너무 손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유도리가 약간 유도리 있게 좀 해주신 거지. 아니, 제가 공중이 붕 뜨더라고요. 저 이 상태로 탔어요. 이 상태로 진짜로 딱 앉는데 몸이 이렇게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고 살짝만 움직여도 배가 휘청휘청거리고 그랬어요. 예. 배멀미 할 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약간 불쾌하신가? 아니. 차 진짜 많다 근데. 금요일이니까 오늘.
직장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번 9월 말 10월은 정말 9월 중순 9월 말은 진짜 개꿀이었다. 추석 연휴 미쳤었죠. 거기다 이번에 샌드위치 휴가 지렸죠. 근데 내년이 더 지려요. 내년 연차 하나 쓰면 12일 동안 쉬어요. 연속으로. 지금 이번 연도에 있는 게 다 합쳐져가지고 이게 줄줄이 완전 소세지를 된단 말이에요. 완전 행복사 그 잡채네. 좌회전 드세요. 이게 뭐야 이게. 꼬리 물기 하는 거는 오늘 같은 날은 좀 유도리 있게 좀 넘어가죠. 저 아저씨들도 얼마나 일요일 날 하루 종일 빡세게 회사에서 구르고 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일요일이요? 어? 아 저기 금요일 날 퇴근길인데 빨리 집에 가고 싶겠지. 신호 한두 번이 아쉽겠지. 넘어가죠. 그런 게 세상 사는 유도리고. 근데 형이 운전했었으면 아이씨발 뭐야 이 새끼 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 근데 이 씨발 도시미관 해치는 이런 씨발 길가에다가 주정차 쳐대놓은 개 양아치 근본 없는 아 씨발 여기 그런데. 아닌가요? 여기죠. 어 맞네요. 어 이렇게 주정차들을 많이 댔어. 저 신고해버릴까 보다. 아 씨발 주차장에 차 안 넣고 아유 개새끼들. 너무 내려가면 안 된다. 네? 방송 안 터진다 그러면? 어 근데 형 위에 주정차 해버릴 거 그랬나?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게요. 아 만차라서 설마? 만차라고요? 아 여기 1층에는 원래 못 돼요. 여기는 여기 이제 그 짐 옮기는 차량들 잠시 대놓고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최소 이제 2층은 내려가야지. 온통 너에게 약속의 나를 최소 여기도 못 될 것 같은데 자리가 없어서. 오 조심해. 예? 넓지가 않아가지고. 봐봐 여기 자리 꽉 차 있잖아 여기. 버퍼 있다. 나갈까요? 어 됐다는데? 이거 된다고 하나 더 내려가야 돼요. 아씨 빈정상 하는데? 자리가 없네 어떡해. 한 번 더 내려가봐. 지금 지하 3층이야. 3층 내려가는 거야. 2층이에요 지금. 이제 3층 내려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 마지막 안 터질 것 같은데. 여기 마지막일 거야 아마. 이제 안 터질 것 같은데. 자리 바로 있네. 방송이 입국은 꺼질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야 그 뒷좌석에 그 저거 뭐요? 저 슬리퍼. 슬리퍼 신고 사격을 하신다고요? 정말 멋진데요? 뒷좌석에 슬리퍼 주라. 오 됐다는데 이게 된다고? 뒷좌석에 형 슬리퍼 줘. 아우! 가자. 이게 뭐지? 야 차에서 부품 빠진 것 같은데? 차에서 뭐 헤드라이트 같은 뭐 부품 같은 거 빠졌어. 이게 뭐야? 어 보자. 이게 뭐 부품이 이거 저거구만. 전담 아. 전담 코일이구만. 이상한 사람. 아씨 누가 버리는 거였네. 전담 코일인데. 아씨 난. 왜 그러세요 오늘? 아까 뭐 삐삐삐 빠라고 그거 할 때부터 좀 이상해 보였어요 오늘.
야, 지하 3층인데 이게 터지네. 방송이. 버리라고? 근데 남이 버리는 쓰레기를 내가 주웠으니까 다시 제자리에 놔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남한테 중요한 걸 수도 있잖아. 어, 딱 저 정도가 제자리였어. 용감한 시민상 드릴게. 어, 고마워. 뭐야? 내가 주신 거야, 저거. 오타니, 오타니 역발상들. 난 사격할 거야. 여기서 여기 주문해. 화장실을 좀 갔다 오면 오줌 싸게? 네. 네, 지금 이거 되는구나. 사격 세팅 좀 해주시겠어요? 몇 발 하실 거예요? 몇 발 몇 발 했어? 권총, 소총, 스나이퍼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할까? 스나이퍼 있고, 소총 있고, 사격 권총 있고. 근데 간지는 이거긴 해요. 간지는 권총이다? 네. 오케이, 권총, 권총.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잠깐만, 3종 세트 있는데? 다 하는 거. 스나이퍼. 1,000원 싸네, 이거 해요. 이거 할게. 네, 1,000원 싸네. 스나이퍼, 소총, 권총 해가지고 내 실력을 보여줄게. 아직 지금 저 양궁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좀 걸린대요. 양궁 세팅. 양세. 양세 좋다, 양세. 여기가 이제 스나이퍼. 소총, 권총. 아, 권총은 딴 데 주겠다. 다 돼요, 다 돼요. 스나이퍼 위에 있잖아요. 스나이퍼. 아, 빨리 갔다, 빨리. 이거 이따 계산해도 되지? 나 좀 뭐 좀 마시자. 목말라. 와, 사랑해요 밀키스. 맛있겠다. 아, 오늘은 설탕 좀 먹지 뭐. 밀키스 뚱캔이 나오네. 밀뚱 좋다, 밀뚱. 미션 점수? 그럼 바꿔 진짜 제일 높은 게 이거 아니에요? 스나이퍼. 수건 주네. 수건. 얘는 뭐? 돈 많이 쓰면 주는 거겠지. 와플 이게. 야, 형 밀키스 하나 먹었어. 이거 저기 계산해. VR 체험하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 났네. 야,
너가 공익 출신이잖아. 형이 일병 출신이잖아. 일병 vs 공익으로 점수 내기. 총 점수 내기. 어, 에이전트 vs 일병 제대. 오케이. 없네요. 아, 내가 충분히 이기지. 어, 세팅해주는 게 좀 귀찮지. 세트 두 번이요. 어? 아니, 그러니까 너 한 번, 나 한 번이니까. 9,000원, 9,000원이니까 18,000원이지. 사장님, 권총 두 개, 소총 두 개, 스나이퍼 두 개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돼요. 권총부터 가자. 아. 네. 뭐부터 쏴야 돼요? 소총부터? 어, 권총부터 하고 싶은데. 사장님, 권총부터 하면 안 될까요? 예, 네, 권총부터 할게요. 권총으로 가자. 예. 야, 너부터 한번 쏴라. 나 너 쏘는 거 찍어줄게. 어, 권총을 놓고 잡습니다. 버튼이 눌리게 딱 잡으시고 이렇게 잡아야 돼. 여기 잡으면 총 다칩니다. 이렇게 잡고 쏘시면 되는데 구멍 안에 관음새. 네, 관형을 보고 쏘는데 관형을 맞추면서 한쪽 눈 감고 해야 되죠. 한쪽 눈 감으시는 게 좋죠. 왼쪽 눈 감아야 되나? 오른쪽 눈 감아야 되나요? 오른쪽 눈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눈으로 보는 게 좋죠. 네. 왼쪽 눈을 감고 쏘다가 총알이 안 나가면 여기를 좀 밀어주셔야 돼요. 아. 두고 밀고 여기 위에 아니고 밑에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몸을 몰, 밀라고. 자, 준비됐죠? 우린 총점수로 내기 하는 겁니다. 쏘세요. 한 대도 안 맞았죠? 아니 이거 빡세요. 0점. 어? 6점. 1점. 4점. 와, 개빡센데요? 11점. 개패급이죠? 인간이 아니죠? 짐승이죠? 짐승이죠? 총도 한 대도 못 맞추죠? 2점이죠? 오! 9점! 오! 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32점. 아! 아! 제로 제로 계속 제로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와 이거 안 나가잖아. 12발까지야, 12발까지. 그치요? 너는 12발 싸서 32점 나온 거야. 아, 형, 개 빡세다니까요. 형 숄더비로 찍어줘, 형 숄더비로. 이거 몇 발 쏘는 건데요? 형 숄더비로, 뒤통, 약간 이쪽, 이쪽 나오게. 아, 몇 발? 12발. 12발이니까 정신 차려구나. 아니, 존나 어렵다니까요, 이거? 사장님! 12발이 맞아요. 25발 아니에요? 아니, 12발, 12라운드 포인트가 되잖아. 25발이죠, 25발! 25발이라고? 총알이 안 나가던데? 아니 봐봐, 안 나가잖아. 점수가 없잖아 12에서.
만난 건 밀라 그랬는데. 어, 해, 그러면 해봐. 이번 25발이야. 해봐, 해봐, 해봐. 안 나간다. 총알이 안, 어, 총알이 없잖아. 12라운드 포인트까지라니까, 이 사람아. 근데 25라운드라고 돼 있는 거는 소총인 거지. 25발 좀 펴있잖아. 25, 25, 25. 그러면은 총알 12발밖에 안 나갔다고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13라운드부터 하면 되겠네. 아, 이거 한 명이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곰팡이 막 이게 움직이니까 숨 참아도 계속 움직여요. 배터리 25%야 지금. 배터리 있어. 무거우니까. 아니 이거는 넌 근데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 봐봐, 너가 사람이 아닌 게 이거 하나 빼고 지금 탄착분 자체도 개 쓰레기고. 권총이 개 빡세. 너는 아예 지랄하지 마. 너 이걸 못 맞추면 이게 사람이니 이거? 그럼 권총 어디다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이거 12발까지밖에 안 됐어요. 13라운드부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쏘신 건데 바꿔 날리신 거예요. 아, 오케이. 아, 그런 거죠? 12발을 맞춘 거죠? 25발 중에 12발밖에 못 맞춘 거야, 너는. 너 나 숄더브로 찍어줘, 오른쪽에서. 오른쪽 숄더브. 그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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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줘. 네. 나 엄청 잘 찍는다. 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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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숄더브 여기 옆에서. 여기서. 야, 여기, 여기.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내 뒤에서 나 딱 찍는 거지. 와, 중앙에 하나 맞췄어요. 중앙에 단 한 발인데 이거는 딱 이 어렸습니다. 딱 이 중앙 이게 어렸습니다. 이게 형 머리예요. 아니 아니. 형 머리야. 아니 아니야. 예. 이게 딱 형 머리. 이게 이거 이게 사 이게 사람이냐고. 이게 딱 형 머리 맞춤성이네. 예. 네. 네. 딱 봐. 원. 5 out 오 6 8 잘하는데요? 자, 졌습니다. 벌써 졌고요. 벌써 졌습니다. 아, 존나 잘하는데요? 끝 아니에요, 끝? 94점. 경찰청 사람들 너무 못한다. 역시 미군 특수부대 출신 다르다고 하시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제 두 종목은 스나이퍼 라이프다. 아, 너 스나이퍼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세요. 이거 눌러야 되나? 누르는 게 이건가? 어, 끄는 거야. 안 돼. 어, 온다. 아이, 형도 국도 칠성이구나, 씨. 뭐래. 이게 모여야 되는데, 이거 봐봐요. 이거 중분 한 방울 다 마셔놓고. 이 정도면은 사람 얼굴 다 터졌어, 임마. 네. 존나 잘 쐈잖아. 존나 잘 쐈잖아. 오케이. 넌 뭐야? 저요? 저는 와. 이제 선량한 시민에서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근데 이 가운데 이거 있죠? 이거 형 머리예요. 형 머리. 사장님 아직 안 오셨네. 어, 재밌다. 자, 이번엔 스나이퍼 대결. 소총 왔어, 소총? 소총부터 할까? 반반이 훨씬 나. 들어. 들어있네, 총알. 원래 아저씨랑 두 명 있어야 되는데. 아. 사장님 저기 양궁에 계시네. 알려주셔야 되니까. 사장님! 아. 미쳐버리겠다. 어우, 감질나. 빨리 쓰고 싶은데. 사장님, 저희 소총!
이번엔 나부터? 네. 한 자리 샀대요. 네네. 가운데서 할게요. 네. 숄더 브레 찍어줘. 네. 네. 나 뒤통수 찍어도 돼? 네. 아, 딱 옆에서 딱 찍으면 멋있어요. 찐. 람보인가요? 무슨 일이? 가까이 와서 이렇게 찍어줘야지. 가까이 오면 너무 저거. 예? 소독해야 돼요. 간다? 예. 어깨 근처? 예. 총 들지 말고 밑에 딱 붙이라니까 이게. 아 이거 어깨 네, 딱 붙이시고요. 네. 아, 안 나갔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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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쌌어요. 숨 참고. 어 자세 좋다. 오 8점. 오 잘 쏘는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0점 조들이 됐다. 8 다 들어간다 지금. 7 9 와 9점 계속 들어갑니다. 뭔가요? 10 뭔데요? 뭔데? 223! 223이면은? 요거! 223점? 요거 준다, 요거. 예. 그냥 사람이 찢겼는데요, 그냥? 검은 데만 맞았네. 그렇게 잘 쏘세요? 이게 나야. 이게 접니다. 이게 나야. 이제 끝났으니까 바로 너 하면 되겠다. 탄창 줘야 돼. 충전 좀 해야 돼. 22퍼? 연습한다. 연습한다. 한 남자 연습한다. 야, 근데 너무 점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너무 못한다.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그 위에 버튼 눌러. 그래야 앞으로 갈 거야. 연습하고 있네. 뭐야 그 자세는? 제가 요원일 때 제 시그니처 포즈. 빨리 안 해주시나요? 나중에 채팅창 안 나오는 거에서부터 네가 채팅창 붙여라 그냥. 훈련상 올릴 때. 뭐 새로 고치면 하시면 될 거? 뭐 하려면은 싱크 맞춰야 되는데. 싱크 맞춰야지. 뭐. 녹화를 안 하니까. 녹화해야지. 뭐. 녹화를 따로 해야 돼요. 어 알아. 아니 이거 그냥 새로 고치면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아 근데 사장님 언제 오시냐. 이거 어떡해. 아, 사장님 언제 오시냐? 아, 저기 안 오는 거 아시겠어요? 사장님 언제 오시냐? 이거 빼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야, 가만 만지지 마.
사연이 언제 오시냐? 저기 있어. 나 후레쉬 열쇠고리 저거 얻어야겠다. 후레쉬 열쇠고리. 아, 230점 맞았으면은 7점 부족해, 7점. 나 지금 보면은 저 223점 나왔어요. 220점. 안 가질게요, 그냥. 야, 너 이제 쏘냐? 네. 차라리 음료수 하나 이런 거면 오히려 더 낫겠다. 잘 작아나요? 7. 오, 7. 7. 10. 오, 8. 9. 6. 8. 6. 9 4. 자, 점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수 개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점수 떨어지고 있어요. 180도 못 갈 것 같습니다. 200도 못 넘을지도 모르는데요. 아, 2점 뉴스 1점 나왔어요. 아, 완전 아웃이에 난리 났어요 지금. 아이고, 망했습니다. 10 포인트. 토탈 154점. 허접이라는 얘기야, 허접. 허접세리. 봐준 거예요. 개 허접 새끼. 얘라 이 개 허접 새끼야. 얘 0점 안 되고 그냥 샀어요. 얘 완전 패급. 사장님, 저 이제 스나이퍼. 네. 네? 스나이퍼. 이리 오세요. 설명. 이거는 네. 어깨를 붙이셔야 되고 왼손 여기 잡으시고 방아쇠는 이렇게 수평에 맞게 네. 끝까지 당기면 딸깍. 누리새 뭉치 한 방 하고 넣고 쏘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네. 땡겼다가 놨다가 네. 하고. 볼트 액션이죠 이게. 그리고요 처음에 당길 때 네. 버벅 이렇게 하면 두 발 장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발 날리시는 거고 끝까지 안 당기고 가면 총알도 안 나가 이것도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번에 한 번. 모신다가. 한 번에 한 번. 네. 렌즈는 가까이 가시면 안 보여요. 조금 멀리서 봐주셔요. 알겠습니다. 내 속은 이거 4배속인데요. 이게 제일 잘 보입니다. 네. 4배율. 4배. 갑니다. 7. 7. 약간 오른쪽으로 더 틀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왼쪽으로 몰려 있어요. 8. 저거는 저거 용인데 키 작은 사람 용인데 키 못 봐. 7. 조금 더 오른쪽으로 지금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오른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부사수의 이 어드바이스를 들으십시오. 오케이,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좋아요, 지금 중앙으로 왔어요 거의. 7. 좀 더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 계속 왼쪽으로 치우쳐야 돼 지금. 오케이, 오른쪽 제대로 왔다. 9점. 6.
7. 최소 6점입니다, 지금. 오, 10점. 정확히 가운데 맞췄습니다, 지금. 9. 8. 13발 남았습니다. 10. 두 번째 10입니다, 지금. 8. 9. 아, 왜 이렇게 잘해요, 근데? 저 사격 오늘 처음 하는데. 6. 9. 10. 7발 남았습니다. 9. 10. 8. 지금 173점. 4발 남았고요. 9. 10. 오, 10점 잘 들어간다, 지금. 탄착군 너무 좋아요, 지금. 합격입니다, 합격. 10. 탄착군 미쳤어요, 지금. 9. 211점. 오! 211점이면은? 아! 스나이퍼가 제일 쉽나 보다. 아니야, 아니야. 제일 어려워. 내가 했던 건 이제 제일 어려워. 211점. 와. 탄착군 지뢰야, 근데. 미쳤다. 이건 뭐 그냥 거의 뭐. 죽었어요, 그냥. 신인데, 신? 한몰 했다, 한몰. 사장님 오면 이제 하면 될 듯. 이거 하는 방법 알려줄게. 처음에 쏜 그 감각 있지? 이게 무조건 왼쪽으로 틀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봐봐. 이게 딱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쏴야 일로 가더라고. 여기를 쏴야 일로 가. 근데 난 여기만 맞췄어, 여기만. 일로 와봐봐. 여기를 쏴, 여기. 아, 오른쪽으로 쏴야 된다. 여기를 맞추면 10점 나와. 아, 오른쪽으로 쏘면 이제. 여기를 맞춰야 10점 나와. 여기. 맨 끝에. 첫발 쏴보고, 그 다음. 아니, 첫발 쏘, 그런 거 하면 무조건 6점 나오니까 나 이기고 싶으면은 여기를 맞춰, 셋이. 어차피 졌는데 뭘 이겨요? 아, 너무 못하긴 해. 사람이 아니야. 제가 이제 근접 담검술을 아니야 위주로 내 말대로 해봐. 무조건 된다. 사장님, 사장님 쓰나요? 마지막. 아,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저 총 자체가 저렇게 돼 있어. 지금 설계가 돼 있어. 3시 방향 맞춰야 돼. 나 믿고 그냥 3시 방향 맞춰봐. 그렇지. 어? 넌 정확하게 뜬다고? 알았어, 해봐. 오. 좀 하는데? 오?
오, 벌써 140점 진입. 근데 나한테 안 되겠다, 쟤. 25발 맞추는 건데 6발 남았는데 지금 153점이면 나보다 안 나오는 거잖아. 역시. 역시. 망했다. 어, 잘하면? 잘한다. 왜 왼쪽 말이 안 나온다? 191. 에? 191점. 하나도 못 이겼네. 그럼 뒷목 맞자, 뒷목. 제가 때려야죠. 아니, 내가 이겼잖아. 원래 약자가 강자를 때리는 거예요. 계수라님, 여기로 오세요. 여기 머리 따고 오세요. 여기 계세요. 아니, 여기 봐. 왜? 아니, 세 개 다 졌잖아. 한 대만 맞아. 대신 세 대가 아니라 원래 세 대인데 한 대라니까. 한 대만 맞아. 목 뒤 한 대 맞자. 일로 와봐. 빨리. 아니 졌잖아. 졌잖아. 빨리. 아 빨리 목 뒤 한 대 맞아. 왜 제가 맞아야 되나? 아니 목 뒤 한 대 맞아. 진 것도 서러운데. 아니 제가 맞아. 아니 목 뒤 한 대 맞아. 빨리. 제가 때려야 때리고. 아니 왜 네가 때리냐고. 네가 졌잖아. 아니, 진 것도 서러우니까 제가 때리는 안 했잖아. 계속 빨리. 알았어 빨리. 목 뒤 한 대. 목 뒤 한 대. 어. 야, 이제 가자. 아, 여기 야구도 있고 뭣도 있고 한데 재미없어. 저거? 두 개 합쳐서 맨 끝에 있는 걸로 하나 달라고 그러면 안 되나? 물티슈랑 뭐 하나 줄게? 어? 보틀. 사장님! 어. 딜 한번 해볼게요. 랄프의 딜 솜씨. 보틀, 나는 보틀. 방금 튕겼었어. 딜 솜씨가 못 봤는데, 결국은 보틀을 얻었습니다. 예. 보틀 까봐. 그니까, 내가 저거 두 개, 저거랑 이거랑. 이거랑 두 개 해서 합쳐서 여기 있는 거 보틀 주면 안 되냐 그랬어. 보틀 스마일 스케일. 어? 이게 뭐 다시 넣어볼게요. 다시 넣어볼게. 이게 보틀인가요? 가시죠. 에. 가자. 수고하세요. 배고파. 밥 또 먹나요? 그 이제 저기 먹으러 가자. 예? 소곱창. 집에는 언제 들어? 아니 뭐 진짜로. 곱창 먹으러 가자. 네. 곱창 먹고 싶다. 곱창. 고프트 더 창. 고프트 더 창. 이렇게 놀면 하루에 20만 원 쓰겠다. 맞지? 지금 13만원. 어? 13만원밖에 안 썼어 우리? 저거 아까 9천원이었으니까 9천원 그리고 음료 2천원 해가지고 2만원. 아까 11만원이었으니까 13만원. 와 진짜? 네. 엄청 저렴하네. 저렴한 건 아니죠? 아니지. 하루 종일 노는데 어떻게 13만원이면 엄청 저렴하게 노는 거지. 그 돈으로 PC방 갔으면 5만원이면 떡을 친다. PC방 뭐 먹을 것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해도 5만원이면 떡을 친다고. 지하 3층입니다. 겨우. 아, 재밌었다.
펌프는 충전 거의 됐을 거예요. 어. 이제 여기 보바스로. 오케이. 가자. 벤트 메시고. 채팅창도 어디 갔나요? 아, 내가 할 거야. 내가 어디 갔어? 응. 진짜 사격을 잘한다. 군대 있을 때도 사격 만발 쏴가지고 그걸로 저기 휴가 얻었었는데. 어. 그 차 아니에요? 그새 또 수염이 자랐네. 이걸 눌러놓고 가면 더 살살 올라갈 수 있어. 이게 미끌리는 거 방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나 좀 피곤한데? 네. 오오오오! 저거 이거. 왜 저러셔? 카, 그러니까 코너를 잘못 돌아서 그래. 차가 가가지고. 저희도 저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BMW i7이네. 네. 족간지나긴 한다. 될 것 같은데, 뭐야? 아, BMW. 아이사븐. 오. 주차권을 넣어. 이용해 주셔서. 컴온. 야, 좀 프라이빗한 식당 없냐? 찾으면 있는데 메뉴만 골라주시면 찾을 수 있죠. 어, 나는 좀 그런 데 가고 싶은데. 어디? 오마카세 일식 어디? 어, 룸이 있는. 아, 룸. 어, 그 소곱창. 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곱창 냄새 다 나는데. 아, 그래? 네. 그냥 잠시 그러면 조금 찾고 가보도록 해봅시다. 아니면 소고기가 있는 룸. 아, 좀 너무 기름진데. 8시네? 미쳤다. 와, 하루 종일 놀았네. 랍스타는 좀 그렇고. 뭐 괜찮은 거 없나? 돼지니 있고. 레스토랑? 응? 레스토랑. 레스토랑스? 아, 여기는 여자랑 가는 데인 것 같은데. 이것도 룸이야. 그냥 숙대지 있고. 좋은 거 없을까? 집에 가서 배달이나 쳐먹으라고요? 소고기집이 있고. 그냥 집에 가서 게임이나 하고 저기 자자. 게임을 한다고요? 응. 집에서 그냥 디코나 하면서 게임이나 하다가 자야겠다. 게임을 한다고요? 응. 밖에서 이제 그만 외식해야겠다. 피곤하다. 게임이나 하자 집에 가서. 방종해야겠다, 방종. 오늘 좀 알차게 밖에 돌아다니면서 놀았으니까 오늘 방송 쉬는 거 인정해주겠지? 이거 인정 못할 거면 어쩔 건데? 인정해야죠? 네. 자, 오늘 딱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략 요약. 첫 번째, 만이산 뭐 땡땡 쌈밥. 거기 그리고
가까운 카페 바닷 그리고 아마 그쯤부터 채팅창이 굳어가지고 그때부터 녹화하면 되겠다. 그리고 어디 갔지? 갔다가 나왔죠. 저기 오리배 타러. 오리배 청파나루 오리배 갔다가 롯데캐슬 바로 앞에 있는 스마일 스퀘어에서 사격까지 즐겼습니다. 원래 오늘 말도 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타버리면 말이 놀란다고 하네요. 그래서 말을 살려주기로 했고, 예, 말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예, 그 부분이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였으니까요. 나중에 쇼츠로 재생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가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Thank you. Bye bye. Don't know what I'm doing.